물체의 운동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면 처음과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물체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물체의 운동을 나타낼 때는 물체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로 나타냅니다. 기준점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물체의 위치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선 자동차가 5초 동안 기준점 A로부터 동쪽으로 100m 운동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정한 시간, 10초 동안 토끼와 거북이가 이동한 걸 보면 더긴 거리를 이동한 토끼가 거북보다 더 빠릅니다. 일정한 거리 80cm를 이동한 토끼와 거북 중 시간이 짧게 걸린 토끼가 거북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가 모두 다를 경우에는 물체의 속력을 구해서 비교합니다. 속력은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거북은 이동 거리 30cm를 걸린 시간 30초로 나누니까 속력은 1cm per second로 씁니다. 토끼는 이동 거리 60cm를 걸린 시간 12초로 나누면 속력은 5cm per second가 됩니다.